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10대 뉴의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 북구 관음동 일대가 반려동물 친화마을로 변신합니다. 북구청은 지난 17일 대구 광역시 북구 관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지형 도면을 고시했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이라는 사업명처럼 지역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된 반려동물 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핵심 사업은 관음 공용주차장 부지에 지어질 4층 건물입니다. 이곳 건물에만 예산 254억 원을 들여 관음 더 하모니센터, 관음마을 공용주차장,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3개 핵심 사업이 이뤄집니다. 특히 하모니센터는 1층과 2층 연 면적이 2830제곱미터 규모로 반려동물 친화마을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점 및 미용실, 펫푸드 연구실, 동물호텔과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설이 총집합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성 알파시티 내 롯데몰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부지 환수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홍 시장은 20일 상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롯데몰 같은 투자 유치 사업이 지연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협약 체결 후 집행에 대한 관리 등 정책적 수단이 수반돼야 기업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롯데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 대상 지정을 비롯해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구 원도 시민 중구가 25년 만에 인구 10만 명 회복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되는 등 인구 유입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중구청은 아파트 준공 이후 실제 분양 입주 등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구립도서관, 주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성로 일대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늘어날 주민 행정 수요 대비해 성내 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 이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중구의 인구는 8만 1,015명입니다. 중구 인구는 1997년 말 10만 3,770명을 기록한 뒤 매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 말에는 7만 4천여 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해 신청사 일부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빨리 첫 삽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매각에는 홍준표 시장이 말한 9만 제곱미터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대구시는 9만 제곱미터 규모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만 3천 제곱미터만 매각하자는 절충안을 낸바 있습니다. 당시보다 한 발 물러선 의견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의견이 순순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20일 포스코 센터에서 이사를 열고 본사 주소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을 재논의한 끝에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3월 17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포항으로 주소지 이전이 확정됩니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해 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 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다가 포항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포스코 그룹은 이사회 및 주주 설득을 거쳐 지주회사 소재지를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포항시와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을 협의하기로 포항시와 합의했습니다. 21일 열리는 대구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논의가 예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공로 대구본부 관계자는 21일 구청장 군수협의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협의회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4월 시행 전 불편을 최소화할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 설치 등 재반 조건에 대한 실제적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점심시간 휴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두 차례나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들도 민원 편의를 위해서 기존 근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8개 구분 단체장들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21일 화요일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